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데쿨에서 나온 슈퍼히어로즈 캡틴 아메리카인데요. 레고 정품에 있는 거고요. 레고 정품이 몇 번이더라? 모르겠다. 하여튼 그 제목에 써 있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반 피규어가 아니고요. 레고 피규어는 요만한 거고, 저건 이제 히어로 팩토리처럼 액션 피규어입니다. 팔다리 관절다 움직이는 그런 제품이고요. 레고 캡틴 아메리카 파워업 슈트에다가 난공불락의 블레이드 비라브륨 방패에다가 프로페셔널한 무술과 복싱 능력을 한층 강력해졌다고 합니다. 레고 캡틴 아메리카는 다른 어벤져스 동료와 함께 세상의 모든 슈퍼 악당들을 다 무찌르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제품인지 볼까요? 높이는 18cm 정도 되고요. 출입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레고 정품에도 있는 건데 번호가 안 보여. 적어놨을 텐데.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히어로 팩토리, 바이오니컬 그런 식으로 된 제품이고요. 짝퉁인데 국내는 거의 안 보이고요. 해외에서 구입하셔야 될 것 같고, 레고 정품도 구매된 그런 것밖에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하도 오래돼서 뭐 2, 3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다 안 보이는 것 같고요. 데쿨에서 나왔고요. 투 패턴 해가지고 두 가지로 변신을 합니다. 데쿨 6006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헐크,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등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이언맨 있고요. 조커, 그 밑에 헐크, 그 뒤에 깔려 있는 그린 랜턴. 열심히 조립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히어로 팩토리처럼 다른 부품을 가져다가 조금 더 파워 모드로 이렇게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보여드릴 거고요. 자, 안에 제품 어떤지 볼까요? 간단히 보여드리기 전에, 이거는 저기 문방구 같은 데서 판매하는 4,000원짜리 피규어인데, 조금 부품은 좀 품질은 떨어지는데 좀 약 한 30cm 정도 떨어져서 보시면 아주 그 다음부터는 괜찮게 보입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피스는 히어로 캡틴이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고요. 그런 식의 제품입니다. 짜자자자잔. 우리 조카 생일날 다가오는데, 생일날 이거 헐크, 아이언맨, 배트맨 저거 다 주려고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공부하라고 이제 장난감 별로 안 줄 건데, 그 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가장 행복한 생일을 맞이하라고 무진장 주려고 합니다. 10개 줄 수 있을려나? 아이고. 이제 어린이날도 다 갔고. 근데 초등학교 하면 아직 계속 어린이날이 있긴 하긴 하는데. 머리인데요. 얼굴도 이렇게 그닥 멋진 않더라고요. 조커만 좀 약간 괜찮고요. 이거 저 데쿨에서 새롭게 만든 게 아니고요. 레고에 있는 거 그대로 따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왠지 좀 배트맨 같은 느낌도 들죠?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배트맨만 하나 조립을 안 해봤구나. 자, 설명서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레고 정품은 여기서 베낀 건데, 이렇게 간단한 만화가 있고요. 레고 설명서 베낀 거고, 뒤에 보시면 투 패턴이 있습니다. 투 패턴이 있는데, 방패를 손에 들었다가 어깨에 하는 거 외에는 별게 없기 때문에 투 패턴은 보여드리지 않고요. 이 뒤에 보시면 아이언맨 합쳐서 이렇게 변하는 거, 요거는 따로 보여드릴 겁니다. 콤비네이션 하는 제품이고요. 자, 그러면 캡틴 아메리카 방패가 깨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몸통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라고 그러는데 왜 하나밖에 안 보여? 아니, 왜 그러죠? 하나, 둘, 세 칸. 제가 잘못 봤네요. 이게 맞네요. 얘는 아니, 몸통이 이거 하나밖에 안 들었는데 이거 하자는 얘기야? 이게 들어있지도 않구만. 아마 저걸 것 같네요. 다른 거랑 합체할 때 헷갈리지 말라고. 이거 보시면 다른 거랑 합체가 되는데, 하여튼 그런 거랑 헷갈리지 말라는 경고의 뜻으로 알려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로 가라. 신발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발 잘 보시고, 요게 좀 낄 때 보시면 뻑뻑한 느낌이 나고요. 좀 정품 같은 경우에는 뻑뻑하면서 좀 끽끽 소리가 납니다. 그거는 이제 이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관절 갖고 자꾸 움직이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흐물럭흐물럭 거리면은 이렇게 막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레고 정품이 왜 그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데쿨 제품은 지금 총 4개째를 조립하고 있는데 조커 아주 괜찮았고요. 헐크 개판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언맨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그린랜턴 아까 보여드린 건 레고 정품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괜찮은데요. 다리 끼워주시고 여기다가 얼굴을 그냥 끼워주라고 그러네요. 다른 제품들은 좀 여기다가 하나 더 연결하는 거, 키 시리즈 같은 경우도 하나 더 연결을 하는데 저긴 그냥 넘어가 주시네요. 자, 다리 무릎 보대 캡틴 닿게 다리 다 끼워주시고 끼워주시고 양옆에다가 다리에다가 파란 거, 우리 또 캡틴 형님이야 빨간색하고 파란색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별로 그 슈퍼히어로 같지 않은 느낌? 그런 느낌도 들긴 하는데 또 그 미국적인 이미지로 아주 그냥 대박이죠. 자,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껴주시면 된다고 그러네요. 다리 아주 멋지게 껴주시고요. 다리 안은 하체가 아주 튼실하시네요. 헐크 같은 경우는 아주 상체는 무진장 튼튼한데 하체는 무진장 부실하죠. 원래 실제적인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자, 조금 올리겠습니다. 자, 가슴에다가 하얀색 이거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가빠 가슴을 끼워주십니다. 멋져 부려. 괜찮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돌리셔가지고요, 이런 부품이 있습니다. 히어로팩토리에서 종종 봤던 것 같은데 1,2,3,3번 척추와 5번 척추에다가 끼워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빠지더라고요. 대꿀게 이씨. 나중에 뺄 일 있으면 빼보면 알겠죠. 뒤에다 좀 껴주시고요. 뒤로 돌리셨어. 그 다음에 또 희한한 부품이 또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척추 옆에 쪽이다 가슴뼈 쪽에다가 껴주랍니다. 왜 끼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유. 죄송합니다. 살에 걸렸네. 네, 이제는 이제 팔인 줄 알았더니 팔이 아니네. 네, 요거 하나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X자 모양 블록에다가 요거 이렇게 또 하나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대칭해서 요거 하나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또 긴 거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끼워주셔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뭐야, 이게 또 끝이 아니야? 이게 뭐야?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이게 아니랍니다. 요렇게 한 상태를 두 개를 만들려고 그러네요. X자 나와주시고요. 회색 양쪽에다가 하나씩 껴주시고 그리고 검은색 요거 하나 이따가 박아주셔가지고요. 이 뒤쪽에 보시면 튀어나온 거 아까 있잖아요. 옆에 갈비뼈 쪽에다가 이거를 잘못 봤다. 이거 다 회색이다. 회색을 이걸 껴주시고요. 돌리셔가지고 아이고 거창하게도 한다. 이렇게 이게 뭐야. 네. 희한하게도 끼인다. 네. 많이도 돌아갔죠. 돌아갔어. 이렇게 껴주려고 그러네요. 잠시만요. 전화가 왔습니다. 맨날 그놈이 이렇게 대출 받으라고 그러는지. 저도 영화처럼 나 돈 많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이런 말은 못하겠고요. 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라고 그러네요. 앞으로 밀어서 앞으로 이렇게 당겨주라고. 이게 뭐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직은 모르겠고 이제 우선 팔부터 만들어 봅시다. 제가 만드는 거지만 짠 짜잔 짜잔 짜자자잔 하고 손 끼워주시고요. 다음에 빨간 거 아이고 다 끼워주시고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손 회색 다음에 소리 지금 뚝뚝뚝 나잖아요. 아까 그게 그 일부러 퍽퍽하게 할 때는 그겁니다. 액션 피규어들 뭐 이렇게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손 두 개 만드셨고요. 이제 문제는 어디다 끼냐가 문제인데 뒤쪽으로 다시 돌리셔가지고요 이쪽에다 끼우려네요. 손을 희한하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삐링. 손을 이렇게 끼워주시라고
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돌려주시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참 희한한 제품이 돼간다. 저건 뭐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또 데코레이션을 해야겠죠. 검은색 두 개 제품을 가져다가 요거에다가 또 이렇게 껴주라고 그러네요. 뭐야,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네, 껴주셔서 요거 두 개를 어디다 껴주시냐면, 이 어깨 쪽에 보시면, 돌려야겠다, 세워서 끼우라고. 또 안 돌아가. 네, 뺐다 껴야겠네요. 세워서 끼워줍니다. 세워서 껴서 이 어깨 쪽에다 보시면 여기에다가 이걸 이렇게 끼워주라고 합니다. 뭐야, 보호대야? 자, 그쪽에다 두 개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어디다 끼워? 요 앞에다가 요걸 이렇게 박아주라고 그러는데, 너무 좀 과하게 보호하는 거 아니야? 네, 그냥 캡틴 아메리카처럼만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왠지 좀 과하게 보호를 한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렇게 만들 것 같고요. 자, 우리 멋진 방패입니다. 방패 가셔가지고 뒤쪽에다가 이거 끼워주시고요. 네, 손에다가 걸어주시면 완성입니다. 네, 완성됐습니다. 왠지 꽤 괜찮긴 괜찮은데, 저 방패란다. 어깨에 너무 좀 장식이 과한 것 같은 생각이, 네, 좀 드네요. 자,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요. 네, 가슴에 멋지고, 얼굴 프린팅도 한번 잘 보십시오. 조금 아쉽긴 한데, 짝퉁이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정품은 안 그럴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나고요. 왠지 저기 저 캡틴 아메리카보다는 좀 배트맨 같은 느낌.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시면 완전 배트맨 같죠? 네, 다리 이렇고, 다리 쪽 멋있고요. 팔 이렇고, 어깨 쪽 이렇고, 방패 이렇고요. 자, 한 바퀴 돌아봐 주세요. 네, 옆에 모습인데, 옆에 모습은 별로 볼 거 없고, 뒤쪽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좀 아주 복잡하게 해놨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이게 뭐 파워업 슈트라고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돌려주시면 되고, 여기 완성입니다. 아까 그 제품 설명에서 보시면 뒤에 뭐 이거 지금 현재 이건데, 뭐 별로 변하는 거 없죠. 무릎에 낀 거 이거를 그냥 왔다 갔다 붙이고, 뭐 별로 변하는 건 없어서 따로 만들진 않겠습니다. 방패를 뭐 뒤로 옮기고, 방패 뒤로 옮긴 것도 아니네. 그냥 손만 올린 거네요. 예, 별로 볼 건 없네요. 자, 여기서 끝나면 또 너무 재미가 없죠? 예, 요거 이제 레고. 저 짝퉁 미니 피규어들인데요. 캡틴 아메리카. 자, 투 패턴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갓바를 벗깁니다. 예, 갓바를 벗기시고요. 벗긴 상태에서, 예, 히어로 팩토리 보시면 머신에 보면 요런 제품 있죠? 예, 요거 빼셔가지고, 자, 캡틴 아메리카 머리를 뽑아버립니다. 뽑으셔가지고요, 요거를 히어로 팩토리에 쓰는 걸 요걸 씌워주시고요. 예, 얼굴에 끼워주시고, 아, 물론 요거는 여기 제품에 포함된 게 아니고, 예, 히어로 팩토리 뭐 에버워커나 뭐 에버머신 뭐 그런 데 있는 거 제품이죠. 예, 이렇게 끼워주셔서, 자, 네가 캡틴 아메리카를 조종해라 라고 하면 요런 식으로 변신도 가능합니다. 조금 약간 높은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좀 뭐라 그럴까, 어이 가만히 가만히 계세요. 부품 하나만 집어 갖고 올게요. 찾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얼굴 빼셨어. 아이고, 너 말고 얼굴. 네, 얼굴 빼셔서 얼굴을 이렇게 한 단계 높여 주시면 딱 맞을 겁니다. 네. 왠지 좀 약간 얼굴이 너무 높이 간 것 같기도 하는데, 에, 캡틴 아메리카 머신입니다. 자자자자 짱짱짱짱짱짱짱짱. 나는 캡틴 아메리카를 조종하는 진짜 캡틴 아메리카다. 에, 이것도 멋있죠. 에, 이거 막 이런 거 만들 때마다 한 번씩 다 해보는데, 아, 저번에 헐크 때는 안 했구나. 헐크 때는 좀 짜증나가지고 엑시 안해 하고 말았는데, 에, 근데 데콜 제품이라 좀 다리가 좀 부실하네요.
전국처럼 딱딱 쓰지 못하고 예, 좀 부실한 면이 좀 어 이것도 멋있다 짠 짠 아 이거 스톱모션을 찍어 모아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런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짠 짠 짠 짠 짠 짠 예, 또 참고해 보시고요 예, 이렇게 이렇게도 가끔 넣으실 수 있다는 거 캡틴 아메리카 제품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판매도 하는 것 같은데 가격은 조금 비싸긴 한 것 같더라고요 한 정품은 2-3만 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데코 짜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는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중국 타오바오나 뭐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판매를 하니까 이런 거 좋아하시면 한번 참고하셔서 구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관절이 좀 꽉 잡아주진 못하네요 좀 부실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여러분도 뭐 어디 사시든지 캡틴 아메리카처럼 아, 항상 용의 꼬리가 되는 이 뱀의 머리가 되는 게 더 좋다는 말도 있는데 어디서든지 하여튼 자, 열심히 최선을 다하셔서 리더가 멋진 리더 멋진 사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내가